나라라 축돌이 쓰리. 원정 경기 전체의 기도를 이루며 다시 한번 저력을 과시한 축돌이 3기. 축돌이 창단 이후 최고의 실력으로 매 경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없다면 미래의 축구도 없다. 대한민국 축구의 무한 가능성. 나라라 축돌이 쓰리. 골르기 골르기. 저 위에 골 포스트 위에 딱 맞히기.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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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봐라. 야, 큰일 났네, 이거. 아, 자! 드디어 다쳤지. 다 이상한 옷을 입고 왔어요, 왜?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요번에 편집 안 됐어, 바로. 와. 또? 좋아, 또 한 번. 저게, 씨. 야. 산이야, 산, 왜? 오, 왜 열 받았어? 너무 열받아서 간지럽혔어. 간지럽혔어? 그 선생님 복수해줄까? 선생님이 복수해줄까? 자,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볼 오면 알았지? 어, 갖고 와, 용인이. 한 요렇게 제각으로. 그렇지. 오, 오, 좋았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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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홍민 조현진. 오, 좋았어. 오, 좋아. 태석이, 어, 태석이 너무 잘해. 오, 산이 뛰어. 어디로 뛰어? 오, 오, 태석이가 제일 무서워. 태석이가. 그렇지, 그렇지. 승진. 드라이. 찬이! 찬이 한 번 더! 개발질해갖고 요번에 이렇게 차도 못 찾잖아. 그래갖고 안 보였잖아.
어? 그냥 두 번 막았잖아. 아, 진짜 수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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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2003년 창단 전국 클리어 축구클럽 대회 우승에 빛나는 클리어 축구클럽. 최고의 공격 라인에 최강의 골키퍼까지. 슈터리와의 대결을 위해 맹훈련을 거듭하며 실력을 쌓았는데, 과연 우리 주니어 축구클럽은 슈터리의 무패행진을 저지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슈터리 3개 18번째 네.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니어 축구 클럽. 왠지 친숙하죠? 맹호정 선수 2기. 네, 맹호정 선수가 이 팀에 있고. 그러니까 원 소속 팀이 구리 그렇죠. 주니어였는데 슛돌이 2기로 활동을 했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고. 네. 박건 선수가 이 동네 살아서. 아 그래요? 박건 선수도 지금 여기 어디 근처에서 지금 경기를 보고 있을 거예요. 박건 선수는 찾기가 쉬운데 네. 이 색깔로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여름이라 네. 그런지요. 깜깜해졌어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양 팀 선수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슛돌이 선수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오늘 참 저 딴 데 왔어요. 오늘. 네. 네. 이제 구리에 있는 네. 아, 뭐 고등학교 그 운동장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네. 김유린 선수가 네. 네. 경기 전에 화이팅이 넘치는 모습. 김유린 선수 웬 일이죠? 네, 화이팅 네. 신나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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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축구에 좀 관심이 생겼나 봐요. 네. 네. 자, 일단 이제 스타팅 멤버가 한번 볼까요? 네. 이강인이고 저 왼쪽에 김성민 선수의 머리 모양이 좀 바뀌었나요? 네, 그 갈색 머리가 빠졌네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검은 머리가 머리. 돼가지고 네. 아, 누군지 몰랐어요. 네. FC 슛다리 이강인, 김성민, 김성전, 서여샘, 이동화, 신재유 우리 주니어 축구클럽 이휘원, 김정우, 박채민, 조준영, 최상현, 최은상 슛돌이 아이매치 18번째 대결 FC 슛돌이 대 우리 주니어 축구클럽. 아, 또 뒤쪽에는 김승준이 오른쪽 서유세비 왼쪽입니다. 그리고 신재유 골키퍼. 아 신재유 골키퍼. 자 경기 시작과 함께 시작해. 시작부터. 네. 자 경기 시작과 함께 시작해. 시작부터. 네. 아 슛돌이 경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마치 알리듯이. 그럼요. 네. 네. 첫 번째 킥에서 이제 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네. 아 그날 분위기가 또 좀 많이 좀 따라가요. 그렇죠. 자 이강인. 그렇죠. 이강인 반대쪽에 지금 슛돌이가 셋이나 있거든요. 아 슛돌이가 셋이나 있거든요. 아 지금 우리 팀이 그렇죠. 보여요. 이쪽은. 아, 골키퍼가 맞습니다. 거의 이상한 일자 수비네요. 그렇죠. 네. 보세요. 이쪽에 이강인이 있고 수비 4명이 거의 일렬 종대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반대쪽엔 네. 한 명도 없고. 자, 신재유 선수. 어지간해서는 이제 그 슛돌이 선수들이 초반에 긴장도 안 하고 그럼요. 그것도 들지 않습니다. 자, 반대쪽에 연결됐죠? 자, 좋은 기회, 좋은 기회. 아이고, 좋으시네요. 발에 스텝이 안 맞았어요. 네. 네. 근데 패스 분위기는 지금 슛돌이가 네. 뭔가 나올 듯한 분위기예요. 네. 곧 터질 것 같아요. 우기나 좀 더 나와. 야 오늘 목소리 큰 코치님이 없어서 아 목 다시겠네.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감독님. 저한테 전해주세요. 동화야 준비하고. 동화야 준비하고. 자 김성민. 안쳐 좋아요 슛 슛 아 맞아요. 김성준이 지금 두 번의 슈팅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모두 헛발을 했어요. 네. 모두 헛발을 했어요. 네. 아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줘야 되겠어요. 아, 아쉬운데요. 이번에 찬스가 좋았는데. 워낙 좋은 기회가 오다 보니까 조금 방심을 했나요? 김성준 선수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자 이강인의 킥이 길거든요. 네. 자 골대 앞까지 그렇죠. 이게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서유셉은 알아요. 그렇죠. 서유셉은 알아요. 그게 서유셉. 그렇죠. 골키퍼. 아. 좋다. 몸을 아끼지 않는 골키퍼. 이건 좋습니다. 이휘원 선수. 예, 감각은 있죠? 좋아요. 승준! 승준아!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도.
상현이 어디가? 상현이 어디가? 상현이 가운데. 더 내려가 상현이. 네, 지금 막 구리 주니어 쪽 지금 코치들은요. 네.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네, 서로 얘기해 주고 서로 작전지시하는데요. 네. 세 사람이 합의를 봤으면 좋겠네요. 아, 네. 네. 그렇죠. 이태성. 그렇죠. 이태성. 오, 이태성. 자, 정말 이게 예, 존경스러운 슛이었습니다. 왼발에 네. 제대로 걸렸는데 네. 골키퍼가 잘했어요. 아, 정말 좋았어요. 왜 자꾸 이렇게 땡땡해서 안 바꿔줄 거야. 교체란 말 또 하면 안 바꿔줄 거야. 야, 그러지 마라. 삐졌어. 김전 삐졌어? 열받았어? 김전 열받았다. 이제 감정이 콜랐다. 오늘 또 신정화 주심 네. 이분도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분이죠. 친숙한데 네. 저분은 말이 없어요. 아, 아주 카리스마가 넘쳐요. 아, 그래요. 네. 자, 슛! 자, 슛! 선수의 첫골 1대0으로 앞서는 FC 슛돌이 3기입니다. 지금 슛은 말이죠. 네. 폴란드전 경기 때 유상철 선수의 슛과 매우 비슷하네요.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아, 멋있어요. 김성민 선수. 자, 지난 경기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거든요. 42골 기록하게 됐는데 김성민 선수가 다시 동점 기록, 타이 기록을 냈습니다. 그러네요. 42골, 둘이 이제 공동 선두입니다. 네. 이강인 누구예요? 아, 2기 때 박건. 이기 때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본인 잘했어? 아, 모르겠어. 잘했구나. 자, 구리 주니어 치고 나옵니다. 자, 구리 주니어도 네. 아, 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동화의 수비가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아, 예전 경기보다는 조금 덜 깔끔한 맛이 있어요. 아, 그것도 그렇고 네. 구리가 순간적으로 역습 때 네. 네, 많은 인원이 또 데려와요. 아, 그렇군요. 자, 가운데 또 비어 있어요. 아, 여기서 걷어냅니다. 자, 간만에 재밌는 경기가 나오네요. 네. 종욱이 가운데로 와. 종욱아, 골대로 가야지, 골대로. 보면 알아요, 선수. 아, 자, 여기서 서유석 끊어가지고 나오죠. 선수들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여기까지는 그냥 옵니다. 거저 여기까지는 그냥 옵니다. 거저 오는 거죠. 반대쪽 좋습니다. 그렇죠. 다시 반대. 네. 다시 반대쪽. 아, 네. 아, 이게 슛이 됐네요. 골키퍼 넘어지면서 잡아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서유석 선수가 뒤쪽에 이강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자, 다시 이강인. 어, 이강인 왼발이죠. 슛! 왼발이죠. 슛! 슛! 왼발이죠. 슛! 이강인, 역시 이강인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 또 김성민 선수가 옛날에 말이죠. 네. 감기약 중에 걸렸다 하면 무슨 A가 있었어요. 뭐 있어요. 네. 네. 왼발에 걸렸다 하면 여지없이 골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걸렸다 하면 이강인 슛돌 A. 네. 그렇죠. 네. 그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자, 킥오프 때 요게 짧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 앞부분을 마쳤는데 1대0으로 슛돌이 3기가 앞서갑니다. 네. 자, 구리 주니어 선수들 생각보다 그 초반에 잘 안 풀리네요. 그리고 네. 조금 기대를 했는데 선수들이 지금 좀 아래 위로 퍼져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가다듬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잠시 후에 전반 뒷부분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나 도망간다. 봐봐, 강희. 강희 성민 요새. 골대 있잖아. 여기까지 드리블해서 이렇게 가지. 그거 안 뜯는데? 가까워 안 갔고. 그럼 슈팅 때려, 수비 없으면. 성민이도. 자, 여기서는 슈팅 때리는 거야. 알았지? 어? 자, 나가. 나가, 태석이 나가. 태석이 나가. 2대0인데 선생님 봤을 때는 충분히 너희들이 따라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웃으면서 해. 안 할 수 있어. 껴줘야지, 조원이 같이. 자, 이제 전반 뒷부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조카가 들어왔는데 맹호성 선수예요. 아, 네. 맹호성 선수. 네. 엄격히 따지면 부정 선수예요. 부정 선수죠. 슛돌이 아, 네. 2기. 네. 그 2기 선배에 대한 예우죠. 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아, 저 정도면은 괜찮은 골키퍼예요. 아, 자, 맹호성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네. 예전에 이제 슛돌이 2기의 선배로서 네. 아, 최성우 선수, 이승권 선수가 조카로 뛴 적이 또 있기는 하죠. 아, 역시 맹호성. 네. 이제. 아, 잠깐만. 고성이를 지금 뛰기 뭐? 아니, 영상입니다.
거예요. 한우가 저기 지금 일곱 살 뛰는데 호송이 뛰는 거 봐. 반칙 아니야? 저거 한 자, 이강인 친구 나옵니다. 네. 명호성이 함께 달려오는데요. 태클이 아주 제대로 들어왔어요. 태클 하라 그러는데요. 네. 그렇죠. 자, 오히려 그 공격을 당할 때는 오히려 슛돌이 수비진이 좀 편안해 보이고 네. 네. 같은 상황인데도 구리 주니어는 엄청나게 바빠 보여요, 선수들이. 네. 자 여기서 이강인 좋습니다. 이강인 한쪽 연결. 그렇죠, 자, 정면에서 어떻게 하나요? 우빈이 일단 뒤로 냈습니다. 좋아요. 자 김성민 앞으로 찬 것 걸립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역습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공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네. 자 중앙원 한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좋은 기회 맞고 있는 구리주니어. 여기서 피클 좋았습니다. 그러나 반칙이에요. 아, 우빈. 공만 싹 찼으면 좋았을 텐데. 아. 자 재유 보여줘. 재유 안 보이게 방해하지 말. 재유. 건우야. 건우가. 맹호성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고요. 자, 보죠. 역시 그렇죠. 자리를 찾죠. 예. 자, 요 수비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신재유 골키퍼가 알아요. 그렇죠. 자, 박건우 선수가 차나요? 박건우 달려면서 오른발. 아, 욕심을 냈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 잘했어. 또 잘했어. 공 봐야지. 성민아. 가운데서 성민이 가운데서 좀 해주라고 가운데서. 자 김성민. 자 맹호성 이제 앞쪽으로 달려 나갑니다. 자 정면에 좋은 기회 구준이요. 아 그러나 기회 구준이요. 아 그러나. 아. 자 양옆에서 이강인 선수 그리고 이동환 선수가 붙었어요. 수비를 해줬죠. 예. 아 샌드위치 안에. 네. 예, 샌드위치를 쌌고요. 네. 그 안에 구리가 있었네요. 그렇네요. 아. 자 뒤에서 우빈 일단 잡고요. 자 뒤에서 이동화. 앞쪽으로 연결 이강인 반대쪽 파트 있는 왼발 슛 이강인 몸을 반대로 네. 돌려서 야 정말 지금 같은 경우는 골키퍼가 네. 짜증이 나요. 네. 저 패스 할 건가 슛을 할 건가 네. 아 이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아주 제대로 걸리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손끝을 스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 0이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한 골이 더 터졌어요. 네. 자, 자 박건우 치고 나갈 때 걸립니다. 자 이번에는 자, 뭐, 이강인 선수의 반칙을 선언했어요. 이제 슬슬 또 벌어지네요. 그렇죠. 네, 3대 0이고 글쎄요 요때쯤 뭐 맹호성이건 누구건 한 구리에선 지금 네.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기대를 좀 해봅니다. 건우가 차 건우가 주장이 안으로 들어가 찬웅이 앞에 저희가 뭐 비록 계속해서 슛돌이 중계를 한다 이렇게 뭐 되겠지만은 네. 사실 이게 재밌는 경기를 봐야죠. 조슈아 네. 아, 이번에 좋았는데 네. 아 박건우 선수가 이게 중거리 슛이 되는 선수네요. 네. 네. 자 여기서 어떻게 아, 되나요? 아 여기 이강인 발에 잘리네요. 네. 자 정면에서 어떻게 하나요? 슛했습니다. 아, 맹호성 모처럼 기회를 얻었는데 자 역시 맹호성 선수가 네. 순발력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았어. 저 먼저 아니 둘이 하죠. 자 반대쪽에 김성민이 지금 혼자 네. 편안하거든요. 자 김성민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골키퍼 나서 잡아냅니다. 이런 것은 좋아요. 네. 골키퍼 잘하네요. 세 골을 허용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슈팅이었고 자 서여셉 안쪽 반대쪽도 연결 왼발인데요. 자 이강인 안쪽 반대쪽도 연결 왼발인데요. 자 이강인 자 왼발 자 왼발 아. 이번에 대단히 또 질 높은 플레이 아닙니까? 아. 네 위대한 유소년 축구 선수입니다. 아, 대단한 선수예요. 네. 저 선수 관리 들어가줘야 돼요. 네, 그렇죠. 정부에서 관리 들어가야 네,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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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리가 공격합니다. 구리 자, 주니어. 지금 이 선수가 어! 자, 정면, 누가 어! 정면에서 슛! 김재우 선방 다시! 아, 서유세! 안했습니다. 다시 맹호성 공잡고 지금 들어옵니다. 맹호성. 아, 서유세 네. 선수. 또 카메라가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카메라 궁뎅이가 들어와 있어요. 네, 경기를 지금 살짝 빼야죠. 방해했는데. 아, 아깝네요. 아, 나갑니다. 자, 네. 서효세 선수 선방이에요. 네. 잘했어. 잘했어. 재유야.
뭐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저희는 항상 칭찬합니다. 아, 그럼요. 네. 자, 아.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경기를 마쳤습니다. 3대 0이 됐어요. 전반 뒷부분에 한 골을 더 넣었지요. 네. 3대 0으로 슛돌이가 앞서갑니다. 어, 골키퍼가 잘하고 있고. 그렇죠. 공격수들만 조금 더 살아준다면 네. 어, 슛돌이 3기가 그동안 했던 경기와는 좀 다른 네. 좀 더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를 해보면서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좋아, 좋아. 번호. 수비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 한 골 먹긴 했는데 그거 전혀 너희들이 못해서 먹은 게 아니야. 처음에 시작할 때 찰떡이랑 그냥 인상이 다 앉아있어요. 엄마! 요새 우민이 와! 으큼한 자식들, 요 자식들. 감독님! 애들이 으큼해졌어요. 자기 위치 봤지? 누가 왔어? 늘 거야 선생님 바로 바꿔줄 거야. 저 강님이랑 바꿔주세요. 자 이제 후반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모두 나왔고요.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에 자리를 잡았고 네 그리고 슛돌이 선수들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 입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쿠리 주니어 킥오프 이게 네. 이강인하고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한 반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자 쿠리 주니어 돌아서 들어 나옵니다. 자 명우성 앞으로 연결했고요. 자 정면에 존기회 네. 그러나 이동화가 꺾었습니다. 수비의 중심은 이동화고요. 네. 네, 중심이 흔들리는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이강인 자 왼발로 걷어냈습니다. 자 역시 힘의 선 서유섭이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성민 씨 나옵니다. 대단히 좋은 기회 그대로 슛. 어! 나옵니다. 대단히 좋은 기회 그대로 슛. 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골 들어갔고. 괜찮아 얘들아. 빨라 괜찮아. 나옵니다. 대단히 좋은 기회 그대로 슛. 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골 들어갔고. 도구래요. 요 서유섭 선수? 네. 네, 서유섭 선수의 득점입니다. 골대 받고 나온 걸 서유섭 네. 선수가 예. 아, 세레모니 보세요. 아, 저 또 나왔어요. 뭐 준비했거든요. 신재유까지 나와서. 예. 듬직하단 말이야. 다 돼요. 산. 준비됐어? 네. 어디로 뛰고 싶어? 준비됐어요. 어디? 공격? 어? 어? 네. 요셉! 준비됐어요. 자, 들어. 네, 준비됐어요. 아, 한 골 넣고 김산과 교체가 됩니다. 자, 김산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맹호성 차입니다. 아, 좋아요. 맹호성 차입니다. 아, 좋아요. 그러나 이강인 머리로. 네. 자, 이강인 또 외곽 처리. 아, 다급했어요. 네,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었어요. 지금 이제 네. 4대 0을 만들어 놓고 나서 슛돌이 선수들이 그렇게 힘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일단 김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네. 경기가 편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강인. 자, 저거 보세요. 네, 안쪽 연결. 결국 김순주! 자, 오른쪽 툭툭 치면서 나가다가 공을 아. 뺏겼습니다. 맹호성 앞쪽으로 길게 연결 좋았습니다. 박주성 선수가 나가고 있고 아 그러나 이동화가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저 수비를 저렇게 힘 안 들이고 네. 예, 급해서 넘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네. 강인! 예! 강인이야 유림이라! 자 들어가. 김유림 들어오는데 이게 뭐야? 아 들어가자마자 이 공과 아무 상관없이 왜 다른 선수랑 부딪힙니까? 네. 타격은 본인이 더 크게 입었어요. 네, 김유림 네. 선수. 아, 네. 김선. 아, 지금 저는 놀라운 걸 보고 있습니다. 김유림 선수가 공 따라 뛰고 있어요. 이제 저렇게. 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아, 오늘 네. 깍두기를 반찬으로 많이 먹고 갔다는 아. 김유림. 아마 오래 뛰다 보면은 속쓰릴 수도 있어요. 있어요. 조금 비껴나갔습니다. 자, 여기 짧은데 김선. 네. 자 다시 명호성 이동화가 걷어냅니다. 어 여기서 빠 안 되죠. 자 김성준 자 네 공이 길어요. 네 걷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나가는 공. 지금 이제 이동화 선수가 김산과 김유림을 데리고 수비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사실 깝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 김산 선수가 김유림 선수 한 묶음이 됐죠. 네.
자, 우빈! 우빈! 그러니까, 네. 아, 선수들이 아, 들어오고. 평균 신장이 대거 낮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균 연령도 아주 그 아. 낮아졌습니다. 자, 이거 이 상황에서도 구리가 힘들어하면 문제가 있어요. 안 되죠. 자, 박주성. 아, 걸립니다. 다시 왼쪽에서 박주성.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화 선수가 열심히 네. 더 뛰게 되고. 네. 심지어, 지금 김산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자, 김산이 손 들고 들어갑니다. 아. 아, 김산이 손 들고 들어가는 것은 뭐 매번 그 무시당하기 십상이네요. 아, 진짜 네. 이번에 가장 빠른 속력으로 뛰어왔거든요. 네. 김산 선수는 이제 손 드는 게 그냥 습관이에요. 자, 오른쪽 네. 들고 있어요. 네. 네. 보죠. 자, 김산 쪽으로 오는데. 왼발 리킥. 아, 손 들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차면 안 되죠. 아, 이 네. 역습이네요. 아, 역습 박주성. 아, 진짜요? 아, 고무로 풀 같네요. 예. 자, 지금 뭐 이 바깥에 있는 선수들은 경기에 거의 안 봐요. 지금 저 예, 박건도도 와 있고 최찬호 예. 아, 이런 선수들이 지금 놀러 왔거든요. 오래간만에 같이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맹호성. 자, 맹호성 왼쪽에 뜬 김에 노립니다. 안쪽 연결. 그러나 바깥으로 나가는 거 번호킥. 아, 맹호성 선수 확실히 실력이 조금 이 위에 있는 선수인데 네. 아, 그것이 충분히 득점이라든지 공격 기회로 연결이 되질 않는군요. 그렇죠. 네. 자, 맹호성 선수 혼자 지금 공급부터 하는데. 네. 자, 이태석 오른발 쓰는데요. 오, 오. 오 오른발. 자. 오 오른발. 자, 좋아요. 네. 자, 자, 이제 외조 친구로 맹호성입니다. 현장에 3분의 2를 혼자 뛰어왔어요. 네. 자, 이태석이에요. 또다시. 자, 왼발 돌려놓고요. 여기서 잘렸는데요. 좋아요, 이태석. 자, 이제 오른발도 잘 쓰네요. 저 이태석! 자, 이제 오른발도 잘 쓰네요. 저 이태석! 좋은 기회. 자, 왼발 쳐놓고 치고 들어가서. 아, 그러나 태클에 걸립니다. 자, 이태석 선수 네. 정말 많이 들었네요. 드리블 한 공이 잘해서 조금 멀리 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아. 그래도 갈 길을 잘 잡아갑니다. 네, 자, 맹호성입니다. 안쪽 기다리는 선수도 있는데. 자, 정면 또다시 슛! 또다시 선방이에요. 자, 정면 또다시 슛! 또다시 선방이에요. 선전에서. 아, 두 번의 위기를 잘 넘기는 신재유 골키퍼입니다. 아, 신재유 선수 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수비를 할 수 없는 상황, 뭐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대야 되는 상황에서 막 아. 얼굴로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재유, 신재유. 아, 신재유. 네. 결국 마무리까지 하네요. 네. 자, 구리 주니어가 한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말이죠. 자, 신재유의 이 선방까지 나와준다면 네. 글쎄요, 구리 주니어 슛돌이 그 선배들과의 여기서 0대0의 승부차기 승. 네. 이 필드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다면 이거 지금 불명예스러운 일인데요. 자! 자! 자, 왼쪽에서 3대 1! 안쪽 맨걸, 아, 여기, 안쪽 맨걸, 아, 여기서, 어, 파! 역시 맹호성. 아, 그런데 지금 같은 거 스케일이 큰 기술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해줘야 할 때 딱 필요한 만큼은 해줬던 것이 맹호성 선수 아니겠습니까? 역시 골 넣는 건 슛돌이들이네요. 네, 그렇네요. 맹호성 선수가 사실 지난번에 2기, 3기 경기하고 나서 2기가 지고 난 뒤에 가장 많이 운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 코너킥이에요. 네. 코너킥이 됐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자, 김유림이 공격 진영으로 넘어가네요. 아, 무슨 일일까요? 자, 네. 김사 또 들어요. 손은 들고 있어요. 아. 네. 자, 이, 자, 이태석의 왼발이냐? 자, 패스 연결 나오셨! 자, 패스 연결 나오셨! 좋아요! 패스 연결 나오셨! 좋아요! 반대쪽 박주성의 연결됩니다. 그대로 샷! 연결됩니다. 그대로 샷! 아!
득점은 박주성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맹호성수. 네. 아, 그리고 10번에 박주성 선수. 네. 아, 박주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박주성이라는 축구 선수도 있고 이 친구 또 별명이 박주영이에요. 또. 아, 박주영. 네. 아. 골은 또 박주영 선수가 많이 넣었죠. 잘하는 거 같아. 진짜 나가는 거 팀 많이 넣었네. 자, 이동화 선수가 이제 네. 가장 앞으로 나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자, 이동화가 또 어느 팀인가 뒤로 가서 걷어내고요. 자, 지금 수비 라인이 네. 가장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바깥으로 나간 공입니다. 축구를 이제 조밀하게 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앞뒤로 말이죠. 네. 선수들이 이제 상하 이동이 원활하게 되어야죠. 그래야 이제 좋은 축구가 되는데. 네. 자, 후반 앞부분을 마쳤습니다. 지금 추격골이 터져 나왔어요. 네, 두 골을 네. 네, 내줬어요. 자, 이래서 4-2가 됐고요. 후반전 스코어상으로는 아주 재미있는 후반전 뒷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4-2가 된 상황. 네. 구리 주니어가 더 예, 바짝 따라오겠죠. 네. 자, 그리고 슈토리 3기는 아마 선수 교체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이 글쎄요. 되고요. 예. 자, 최후의 진검 승부 후반전 뒷부분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잘했어. 좋았어. 도훈이 잘했어. 누가 봐. 나요, 나요, 나요. 어? 나요. 나요. 열심히 해가지고 동점 한번 만들어 봐요. 수비도 해주고 공격도 하는 거야. 네. 자, 나가. 나가. 이거. 발로만 자, 이제 후반전 뒷부분 마지막 진검 승부입니다. 네. 지금 구리 주니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재밌는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선수가 다 바뀌어서 네. 구리 주니어는 조금 침통합니다. 네. 자, 박주성 선수가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좋아요. 아, 공 뺏었습니다. 좋아요. 아, 공 뺏었습니다. 아, 여기서 누구 반칙이에요? 수비 반칙이에요. 신재윤 네. 선수가 지금 공격으로 올라오면서 네. 아, 오빈이 지금 골키퍼 옷을 입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잘하고 있던 신재윤을 공격수로 바꿔놓은 것은 유상철 감독의 작전인데 오우빈 선수도 좋거든요. 네. 자, 일단 골키퍼가 조금 앞으로 나와서 각을 줄이고요. 네. 호성이가 잡아. 호성이가 잡아. 우빈! 가운데로 가운데로! 뭐 이왕 각을 줄일 거면 조금 더 나오는 건 어떨까요? 나머지를 수비한테 맡겨도 골대가 이게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예. 자, 맹호성 슛! 자, 맹호성 슛! 예! 맹호성! 예! 네. 자, 맹호성 슛! 맹호성! 어떻게 섰어도 뭐 의미가 없었네요. 아, 저기다 놓으면은. 뭐. 네. 자, 저 맹호성의 세레모니 네. 오랜만에 보네요. 아, 기뻐요. 역시 네. 슛돌이 출신답죠? 네. 오늘 이 경기 마지막 네. 10분. 네. 여기서 슛돌이가 이기면은 지금 네. 10연승, 연승 행진이에요. 아, 역시. 골키퍼 잘 막았습니다. 네, 이걸 오늘 구리 네. 주니어가 끊어주느냐? 그렇죠. 자, 10연승의 재물이 구리 주니어가 되느냐? 네. 야, 아마 10연승의 재물이 된다면 구리 주니어 기분이 구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나 이 앞쪽에서 맹호성이 골을 넣어주고 뒤쪽에서 이제 또 골키퍼가 공을 막으니까 환호성, 맹호성, 환호성. 뭐 이거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아,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거 준비했던 거죠? 아니요, 지금 뭐 보다 보니까. 애드립 같진 않은데요? 아니, 그거 누가 써주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자, 지금 저쪽에서 코너킥 하는데 맹호성 선수가 괜히 손들면서 이렇게 교란을 시키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신재유, 글쎄요. 신재유까지 올 수 있거든요. 자, 거든요. 자, 골키퍼 밑으로 나옵니다. 하나 다니면서 그대로 슈팅 연결, 골키퍼 넘어져서. 역시 구리 주니어 대대로 네. 역대 골키퍼들이 걸출하거든요. 네. 이 상대 팀에 조금 이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라면은 처음에 두 번 정도 연습하는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골키퍼 선방.
순간. 아, 아 몸으로 막 때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아. 슛돌이 상대팀이 최근에 하는 선수들 얼떨떨하게 앞에 전반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만회하기 바쁘거든요. 그러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신재유가 지금 부상해서 회복이 되나요? 네, 넘어진 선수를 피하면서 네. 이제 같이 넘어졌는데요. 자 신재유 이번에 조금 아까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신재유 선수가 지금 나오는데 얼굴 표정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아 우나요? 울어요? 아 신재유 선수가 워낙에 이게 웃음에 네, 웃는 네. 얼굴이라 아 봐요. 자 코너킥인데요. 네. 이강인 오늘 두 번 맞췄는데요. 자, 이 축구계 그 징크스 있지 않습니까? 골자 두 번 맞으면. 네. 자, 김승준이 뒤로 가네요. 공격을 김승준이 뭐 어떻게 뭐야 왜 김승준이 뒤로 가네요. 공격을 김승준이 뭐 어떻게 뭐야 왜 이래 자, 바꿔로 와. 아니 지금은 좀 묻고 싶네. 김승준. 아 이번에는 네. 돌아쓸 수가 없게끔 그랬나요? 구리 주니어 구리 주니어 없게끔 그랬나요? 구리 주니어 박주성 공격골 자 구리에 대한 이 무승부 징크스 아 여기서 또 확 떠오르네요. 승준! 저도 나갈래요! 야, 거기까지 안 왔네! 학교에서 먹고 있어! 이건 아무래도 좀 질책성이 있나요? 김승준 선수가 사실 지금 공격을 해줬잖아요. 아, 이번에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네. 네. 역주행이 있었어요. 네. 선방! 한호성입니다. 네. 자, 왼발 슛! 수비 선방! 아, 이게 지금 공간 뒷부분에 빼내 나와요. 연습이에요! 이태성! 아, 이태성 막았습니다. 자, 지금 동점이거든요. 네. 자, 후반전 막바지 와서 자, 동점 경기 없었어요. 그렇죠. 후반전에 이 정도면 대여섯 골 이상 벌려놓던 경기를 네. 그동안 슛돌이가 10경기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주 전형적인 슛돌이 팬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아주 재밌는 경기 박구성 너무 나왔어요! 거긴 아니지, 거긴 아니지. 아~ 거긴 반칙이죠. 거긴 핸들링을 하면 핸들링이 되는 자리예요. 아, 네. 박스 바뀌었어요. 예리야, 빨리 옷 갈아입고 꼬꼬 빠져가지고. 이거 탁구터야? 자, 최대 위기. 자, 맹호성이 꽃합니다. 역전시킬 수 있어요. 자, 맹호성! 뒤집어놨습니다. 5대4가 5대4 역전 맹호성. 야 맹호성 진짜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인정하고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왼발 슛 골! 왼발 슛 골! 이강인 재밌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아 좋아요. 자 5대5 동점. 네. 자 네. 골키퍼 교체하죠. 네. 아, 다시 골키퍼. 아, 이것은 자칫하면 갈 수 있는 승부차기까지 그럼요. 예상하는 보석이에요. 자 네. 오빈 선수 네. 잘했어요. 네. 잘했고 승부차기가 후반전 마치고 나서 이 골키퍼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역시 유상철 감독. 네. 아, 백전노장 아니에요? 아, 그렇죠. 유비 네. 아닙니까? 유비. 네. 예. 지금 이제 신뢰를 얻는 네. 것은 유비 무한이에요. 네. 아. 그렇죠. 유비의 예, 유비 무한. 유비는 아프지 않는다. 그렇죠. 네. 아픈 데가 없다. 없다. 네. 자, 지금 일렬 종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런 네, 축구 전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 이런 전형은 처음 봤어요. 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11111. 그렇죠. 네. 자, 박주성이 킥오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렇죠. 주면 맹호성 슛. 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서요셉. 오늘 서요셉이 조금 네. 네. 서요셉이 오늘 조금 피곤한가 봐요. 네. 서요셉이 네. 오늘 좀 많이 숙여 있었거든요. 네. 요셉이야. 너 가운데 있어. 가운데. 성민이도 가운데 들어가. 자, 뒤에 사람 봐. 사람 봐라. 얘들아, 사람 봐라. 자, 이강인 띄워줬고요. 오! 자, 이강인 띄워줬고요. 오! 이거 못 냈네. 아, 요거 발이 5mm 차이 아니겠어요? 자, 김성민 안쪽 연결. 수비가 됩니다. 멀리 걷어내죠. 어, 이거 아, 수비가 요새, 좋아요. 서요새 보세요. 네. 예. 저희가 오늘 조금 안 된다 얘기했더니 그 얘기 들었나 봐요. 예, 서요새. 예. 자, 김성민, 이강인. 자, 이강인 바로 때리나요? 그렇죠. 자, 서요새 안 맞아요. 오른발을 썼어야 되는데. 왼발이에요. 왼발. 조금이라도 빨리 차려고 오른발 타이밍, 아, 왼발 타이밍으로 가져갔거든요. 네. 자, 이강인 안쪽 뛰어줬습니다. 슛! 자, 이강인 안쪽 뛰어줬습니다. 슛! 아, 정면. 오! 야! 너무 잘해. 자, 이강인 안쪽 뛰어줬습니다. 슛! 아, 정면. 오! 야! 자, 이제 분위기 슬슬 이상해집니다. 네. 자, 동쪽 분위기. 헤이! 헤이! 분위기로 가나요? 네. 자, 어, 아니 아, 안에서 잡았는데. 오예. 선생님 너무.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자, 킥을 하려고 찼는데 킥을 못 하고. 네. 다시 손으로. 거의 이건 저 슛돌이 경기에서는 페널티킥 지점 아닙니까? 내주고 왼발 슛에서는 페널티킥 지점 아닙니까? 내주고 왼발 슛 또! 내주고 왼발 슛 또! 선생님 웃고 계세요, 봐요. 아, 그냥 웃는 거 어떡해. 내주고 왼발 슛 또! 이강인. 아, 왜 수비들을 안 했을까요? 아, 게다가 또 간접 프리킥으로 처리를 하는데 말이죠. 간접 프리킥인데 왜 수비를 안 했을까요? 아, 지금 상황은 너무 넋을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페널티킥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김만두 깜짝 놀래 보는 거야 지금 내가 솔직히. 안 보러 되겠다. 애들 경기인데요.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얘들아. 워낙에 또 얘기치 않은 상황이 나왔으니까요. 자, 맹호성 찼습니다. 그러나 잡았어요. 아, 이강인. 우리 네. 쪽. 아,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야.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자 짜릿한 경기였어요. 행운의 10연승이 또 됐고. 아하, 그렇네요. 네. 자, 충분히 오늘 구리지오 축구클럽 네. 아, 훌륭한 팀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네. 마지막 골키퍼의 실수 네. 요것이 역전을 내주면서 슛돌이 3기 10연승에 성공을 합니다. 오늘 모처럼 승부차기까지 보나 했는데 말이죠. 아. 예, 결국 승부차기 없이 오늘 또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슛돌이 3기가 10연승을 하기는 했는데 네. 우리 주니어를 만나서 오늘 아주 큰 자극을 받았어요. 아. 그리고 맹호성 선수가 큰 자극을 줬죠. 네. 선배로서. 자, 여러분 다음 경기 이제 기대해 주십시오. 네. 차범근 축구 계시죠. 아, 올 것이 왔네요. 아, 옵니다. 작년에 이기고 갔던 차범근 축구 교실이 또 왔네요. 또 왔습니다. 아, 늘 이겼던 차범근 축구 교실. 차범근 축구 교실. 다음 경기인가요? 다음 경기.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또 슛돌이가 승리를 거뒀고 10연승. 그러나 오늘은 좀 어렵게 거둬낸 승리. 예, 이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중계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KBS 이병진 해설위원 아나운서 네. 최승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치없는 진력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밴디보이 우빈이의 위풍당당 모델 도전기 지금 함께하세요.
만만치 않은 토니 주니어를 상대로 잡진 1승을 더한 히토리 3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결이 왔다. 슈피언스의 히토리 앞에 나타난 그들, 대한민국 미소년계의 최강 클럽 참원과 축구교실. 첫 경기 패배의 아픔 이후 놀라울 만한 성적을 거둔 히토리 3기. 과연 히토리 3기는 차축교 울렁증을 극복하고 승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주 놓치지 마세요.